정책위원장 최재입니다. 얼마 전 일성 대양구의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와 아들, 딸 등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안타깝게 운명을 달리한 부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이들 죽음의 원인은 다름 아닌 생활고였습니다. 5년 전 우리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정부와 국회는 송파 세모녀 방지법을 제정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를 막기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왔습니다. 또한 내년에도 총 지출의 3분의 1인 181조 원가량의 복지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지만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비극적 사건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 복지정책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듭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일가족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서 생계유지비에 대한 긴급 지원이 중단되어 생활고에 시달렸지만 제대로 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관리는 물론 지원 이후에도 사후관리가 가능한 복지 그물망을 촘촘히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복지 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 정말 필요한 곳에 예산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가를 확인할 필요성도 확인되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예산이 제대로 사용되고 생활고로 인한 참사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19일 소방관들의 국가직 전환을 위한 입법이 본회의를 통과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2020년 4월 1일부터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의 본회의 통과는 통과를 단순히 환영하기에는 아쉬움이 좀 큽니다. 핵심은 소방관의 처우 개선이나 소방 장비에 대한 책임을 국가가 지는 것인데 이번 법 통과만으로는 미흡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국가직 전환은 소방 사무를 국가 사무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현재 지방자치법상 소방 사무가 자치 사무로 되어 있는 한 소방관의 국가직화는 근본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바른미래당은 소방관 국가직 전환의 논의 과정에서 완전한 국가직 전환을 주장하며 소방사무를 국가사무로 전환하는 것을 요구해 왔으나 관철시키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소방사무의 국가사무 전환을 위해서 바른미래당은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이러한 법 개정 노력뿐만 아니라 당장 할 일로 열악한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이번 예산 심사 과정에서 월 6만 원에 불과한 위험 근무 수당을 월 20만 원으로 대폭 인상하고 충청 강원대 재난 회복 차량 도입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소방 조직을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보호라는 국가의 헌법적 책무를 수행하는 재난 대비 대응의 전문 조직으로 지역 화재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모든 육상 재난을 총괄 대응하는 국가사무를 수행하는 국가소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